다섯 번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은 참, 이 느낌도 받았고요. 또 베레아 교회가 말씀이 어떤지 상고하는 이 진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경적 그리고 교회사적 이해. 여기 인문적 괴관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적으로 전체를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개관하기 때문에 제가 인문적 개관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부분에 보면 선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교가 어떤 선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해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살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네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양한 각도로 볼수 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로 오셨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또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의 이 놀라운 충만이 임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우리가 명령이다. 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또 제자들도 부탁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 이 명령형이 아닙니까? 받으라라고 한 것.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되는 글을 성령을 아는 지식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내내 입술로는 성령에 대해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입술로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진지하게 성령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가 볼때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도 성령을 얘기하지만 정말 인격적인 성령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사모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요 한 말이 너무도 제게는 공감하는데 그게 뭐냐면 존 켈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 켈빈이 구약의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더니 신약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무시하더니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는 얘기를 이존 켈빈이 했어요. 그런데 이존 켈빈의 이 종교개혁 시대의 이 탄식이 오늘날은 더 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 소중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은 마치 옵션처럼 뭐 선택사양처럼 이해되고 있는 게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은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은 구약의 창조 사역에도 역사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이끌어 오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백성들 가운데 참 기적을 베푸시는 이와 같은 능력을 성령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구약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 구약에 그런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와는 본질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성령의 이 부으심을 예언한 이 기록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주목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만 우리는 기울이는 게 아니라 구약의 특별히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만을 주목하는데 제가 성령의 부으심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구약의 여러 곳에 이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그리고 에스겔 39장 29절,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F. 브루스, 여러분 6살 때 사도행전을 암송하고 사도행전이 좋아가지고 정말 이 사도행전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IBF 출신이기도 하고 저는 이 F.F. 브루스의 사도행전의 주석을 보다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이 느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F.F. 브루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사도행전의 약속의 이 성취는 성취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최고의 사도행전 전문가가 이 오순절 성령에 대한 이 약속이 요엘서에 보면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120문도에게 임한 것이 유일하고 이게 완성된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성령의 부으심이 연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해 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령의 부으심이 임했고 가이사랴의 성령의 부으심이 임했고 오순절에 에베소의 성령의 부으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령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성령은 부흥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중생의 영이시고 성화의 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날 교회가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중생의 영이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부흥의 영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부흥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개인이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전 세계에 성령에 대한 이 사모함과 성령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이 강조점이나 이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J.I. Packer, James Packer가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능력으로 이해하는 이 그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현상에 있어서 이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 이해하는 이와 같은 그룹들이 참 적지 않게 전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병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귀신도 내어 쫓는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이 현상에 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은사에 초점을 맞추는 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래서 다양한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은사에만 초점을 두는 현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은사주의입니다. 소위 캐리스매틱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도 은사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신사도의 경우에는 성령의 능력을 능력으로만 보려고 하는 게 이 신사도 운동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빈야드 운동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결에만 초점을 두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결 운동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소위 우리를 성화케 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거 완전주의죠. 이런 사람들은 성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람을 성화시킨다. 이건 맞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것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직관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하신 분인데 설교 준비를 안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를 강단에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극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관을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정말 그렇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직관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미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04년에 웨일스 부흥운동 때요. 정말 부흥이 놀랍게 일어났고 이반 로버츠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반 로버츠가 약속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해서 정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반 로버츠가 그런 거예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그러셔서 나 뭐 그냥 가만히 집회를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그냥 그 실망하고 흩어진 적이 있어요. 이 경우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딱 끊어버린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없어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참 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제가 그 총장님을 모시고 교무처장 때였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총장님이 의환 총장님이셨는데 김의환 총장님이 어느 날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그분의 이제 메시지도 저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자기는 저기 함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200개를 예언하면 맞추는 게 3개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하지 않는다. 예, 200개 예언해 가지고 3개 맞추는 건 나도 합니다. 예, 이거 200개 예언을 하면 199개만 맞춰도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이면 200개가 다 맞아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예언을 함부로 쉽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교사 강습회를 인도하고 그 집으로 오는 길에 교회 장로님께서 저를 안내해 주고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 아내는 권사인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는 사위하고만 살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딸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왜 그러면 아내 권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냐. 목사님이 그 딸아이가 암 걸렸을 때 딸아이가 아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딸아이한테 너 날 거야. 너 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날 거야. 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나한테 알려주셨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자기가 암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유언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아내 입장에서는 딸아이가 마지막 유언하고 싶은 그 유언만은 좀 들었으면 했는데 이 딸아이의 유언도 못 듣고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고요. 이게 개혁주의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은 성령의 교과서다. 성경은 성령의 교과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직관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성령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목사님은 은사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목양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직관도 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각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놀랍게도
성령의 부으심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는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고요. 1차 대각성운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평양대북운동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면에서 현대 성령에 대한 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성령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성령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피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사복음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평신도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생애가 성령으로 시작해서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마치신 생애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이 충만하여 갈릴리에 오셨고 성령이 충만하여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는 생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 강림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순절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22절에도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러니까 인격적인 또 개별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역의 이 상호관계를 보면 성령과 주님의 이 사역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뭐냐?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공생애를 뭐라고 해석하셨는지를 보면 저는 이게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봐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신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애가 어떤 사역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성령의 임하심과 주님의 공생에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이게 연계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요,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능력 있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제가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자가 내 이 책을 쓸 때 이게 중요해라고 얘기하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공생애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공생애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이 부분을 보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뭐라고 해석했을까? 그러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10장 3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 부분에 눈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공생애가 어떤 의미인가를 선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 둘이 맥이 같아요? 틀려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이 뭐라고 너무 정확히 똑같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거고 그리고 2장 33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과 연관되는 것을 사도행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성령과 연계돼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사복음서에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 내가 아버지께 예,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오신이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계속해서 성령은 나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요한복음 아, 예, 아,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 주님이 아, 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예,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 예, 이 성령에 대한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예, 그리고 사도들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들이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예, 그리고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으심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예, 하신 약속이다. 라고 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문제 없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스피드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 여러 차례 약속이 됐는데 그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이사야 한 번, 에스겔에 한 번, 스가랴에 한 번, 요엘서에 두 번이나 예, 다섯 번이나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예,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예, 연결해서 보면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9장 29절에도 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고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 내 영을 이스라엘에게 쏟았음이라 이게 쏟았음이라고 하는 말이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 부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쏟았음이라고 과거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제가 그 최종태 박사라고 저하고 추리니티에서 같이 공부한 분인데 그리스인 아츠미트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봤어요. 영어에는 이렇게 지금 미래 시제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를 좀 정밀하게 좀 분석해 봐달라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언적 예 예 완료형이다.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래형으로 예, 그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미래로 다 쓰였더라고요. I will pour out. 예, 그렇게 my spirit. 예, 그래서 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 주실 것이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하리라. 여기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것도 미래의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부어주실 것이다. 예, 그리고 예,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예,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예,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 너의 약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몇 가지로 이 소위 구약에 예언된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세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구약에 대한 이 예언이 필요하냐? 이 구약에 대한 예언을 제대로 이해해야 신약의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부으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이와 같은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후의 사도행전의 이후의 사역 그리고 오늘의 사역을 통시적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이 1인칭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 성령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구약에 다 내가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이 화자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My spirit. 예,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을 우리가 가리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배와 성령과의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또 성경은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가 예, 부으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대상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 유엘서. 그리고 유엘서 2장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사야 44장 3절에는 나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스겔 39장 29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약속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만민에게로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그리고 예,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예, 만민에게 확장돼 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구약에 이미 성령에 대한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해서 만민에게 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구약에 기록된 성령의 부으심의 약속이 모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약에는 성령의 부으심이 예, 약속만 돼 있지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의 부으심을.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의 부으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도 성령의 부으심이 없었어요. 성령의 부으심은 예,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예, 그 약속이 성취되면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죠. 이제 신약의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의 예,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우리가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요엘서하고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주목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깊이 논의하고 싶은 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의 부으심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여러분 봐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소회가 예언할 것이요. 예, 여기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게 요엘서에 있는 2장 28절과 29절의 예언의 성취인데 요엘서하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엘서에 있는 2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주목해 봐주세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요 너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너의 젊은이들은 인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심지어 나의 남녀 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예, 이거 예,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과 사도행전의 말세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부으심은요, 말세에 나타날 약속이에요. 말세에 성취될 약속이에요. 다시 확인합니다. 말세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출임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말세의 기간 동안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의 시대예요.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시대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하고 사도행전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그 후에가 말세에라고 하는 말로 바뀐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뭐 이 전후 관계에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면에서는 사도행전에 이 말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권위가 상실되거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세 번째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게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다만 이 아들과 딸, 아들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라고 그렇게 이제 요엘서에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 순서가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아들과 딸, 젊은이, 늙은이로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라고 하는 게 신약에 와서는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실 것이라고 바뀐 거예요. 이 젊은이와 늙은이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뀐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뛰어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오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요. 아니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통신적으로 볼 때, 또 맞다고 저는 봐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볼때 거의 맞다고 보는데,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부흥 아닙니까? 성령의 부으심은 참된 부흥인데, 이 성령의 역사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누구냐? 가장 민감한 세대가 16살에서 26살까지 젊은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16살에서 26살까지의 젊은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예, 이, 꼭 26살까지라고 이게 못을 박은 거는, 이거는, 예, 뭐,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성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냥 강하게 역사할 때, 이 16살에서 26살까지를 모은 거예요, 같이. 따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자고 간구한 거예요. 이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도전이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더 위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도 그렇고, 1907년 평양 대북 운동도 그렇고, 1904년 웨일즈 부흥 운동도 그렇고, 예, 1905년 인도 카시 부흥도 그렇고, 1906년 아주사 부흥 운동도 그렇고, 1907년 평양 대북 운동, 1908년에 중국 부흥 운동도 다 마찬가지. 젊은이들이 예,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어요. 1970년대의 대중전도 운동도 다른 게 아니라, 1970년대의 대중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예, 이 엄청나게 한국교회의 선교 사역을 예, 헌신하고 또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예,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젊은이들에 대한 이 성령에 대한 이 역사에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 예, 성령의 이 민감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얘를 우리가 젊은이와 늙은이로 볼때 예, 성령의 역사에 더 민감한 세대가 바로 이 젊은이 세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아니,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나는 그게 맞다고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젊은이들이 성령에 실제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경험들을 해보면 참이 젊은이들은 예, 카이스트의 젊은이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천재들이 이들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하는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양 대북 운동 때도 길선주나 이런 사람들이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숭실학교 학생들도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면 젊은이들이 주역이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뭐라고요?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 받아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그 다음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33절은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오순절에 참배하러 왔다가 참여하러 왔다가 모인 사람들이 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has received 현재 완료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쓰였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has poured out. 예, 이것도 현재 완료로 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로 쓸 텐데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연속될 때 우리가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는 사실. 예.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이 연속적일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 영어 역본을 아주 여러 개를 찾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섯 개만 제가 뽑았는데 이 여섯 개가 받아서라고 하는 것도 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와 같은 이 부으심이 성령에 대한 이 놀라운 이 부으심이 사도행전과 이 교회사가 통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부으심과 교회사에 나타난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F. 브루스가 한 얘기입니다. F.F. 브루스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히 120명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예언을 다 성취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오직 성취의 시작일 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순절에 120분도에게 성취의 시작이고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가이사라와 그리고 에베소 건너가서 이제는 세계 만민에게 이와 같은 이 성령의 부으심의 성취가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부으심의 계속된 성취가 한마디로 뭐냐? 부흥이다. 참된 부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이제 결론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 또 이 자나던 에드워즈가 하고 싶은 거고 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받아서 부어주리라고 하는 말이 현재 완료라고 쓰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예, 그래서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여기 Holy Ghost is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인데 앞부분에 이미 is가 있기 때문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is가 이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내일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하거든 하물며 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예, 44절과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뭐예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서도 동일하게 성령 부어주심이 강조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한 거죠. 예,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예, 베풀물 그 말이요. 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라고 할 때, 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도 현재 완료로 쓴 거예요. They have received 라고 그렇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받은 것도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 보여주고 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예, 우리가 처음 다락방에서 예,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 그 사건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이 부으심이 자기들에게 경험했는데 똑같은 성령의 부으심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예, 너희는 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확대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예, 중요합니다. 이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예, 성령의 부으심,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는 에드워즈는 부흥이 뭐냐? 성령에 흘러들어옵니다. 부흥이 뭐냐?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1734년에서 36년, 1740년에서 42년 그 시대의 피크였던 성령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은 1790년에서 1850년까지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1859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그리고 아일랜드 부흥운동, 그리고 스코틀랜드 부흥운동, 1904년에 웨일즈, 1905년에 인도카시, 1906년에 아주사,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 1908년에 중국대 부흥운동, 이때도 성령의 이 놀라운 부으심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진행되어 온 겁니다. 예, 그러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살펴보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뭐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또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은 선교를 주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0절 특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한번 10절까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게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사도행전 1장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몇 번 등장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봐 주세요.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몇 번 등장합니까? 예? 성령이 세 번 등장하죠? 예, 세 번 등장하는데 성령이 따로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선교에 이미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파송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파송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교를 처음 기획하시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시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현대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 13장의 성령과 선교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성령은 선교를 기획하시고 파송하시고 성령은 선교를 실천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성령이 선교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6절과 7절을 주목해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선교의 방향을 특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오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나와 있는 이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 약속이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그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할 때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이 먼저 복음화돼야 전 세계 복음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 성령의 부으심이 참된 부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과 교회사에 나타난 게 성령의 부으심이 참된 부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처럼 그리고 1907년 1월 14일 15일처럼 성령의 충만을 모두가 다 충만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놀라운 부으심에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이 각성이 사회각성으로 이어져서 놀랍게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결국은 3,112명이 된, 3,120명이 된 거죠. 17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면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이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할 거를 성령 하나님은 하루에 다 하시고 또 반나절에도 하시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성령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을 사모하는 현상이 없는 건 아닌데 성령을 사모하는 현상이 은사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현대 성령에 대한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정작 이 성령에 대한 이 능력과 성령에 대한 정말 사도행전적인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1970년대요. 제가 1970년대에 그때 정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성령은 개도 방언은 개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때 방언을 안 받으면 마치 이등신자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방언 달라고 3일을 금식하면서 방언. 결국은 받지 못했지만. 이 당시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한 1970년대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그냥 방언, 은사.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와 못지않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보면 성령은 성령의 열매와 깊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가야 한다.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따르지 않는 성령의 은사, 이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스매틱 무브먼트라고 하는 은사주의의 긍정적인 점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동시에 은사주의의 문제점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은사주의의 긍정적인 부분들 1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은사주의의 문제점 9개가 있는데 한번 은사주의의 긍정적인 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2개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둘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원명에
셋째,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표현할 것을 강조한다. 넷째, 부당하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강조한다. 다섯째, 말과 노력으로서 기쁨을 보양하고 기쁨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섯째,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치된 행동을 취할 것을 강조한다. 일곱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 부유한 할 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성신도들이 성숙의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덟째, 성교의 열정을 강조한다. 아홉째, 일주일에 한 번씩 수고를 받고 예배 기대에 성경 공부 보며 명사 체험 등을 나눈다. 열 번째, 교회의 의도를 성령의 승리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열한 번째, 교회의 삶을 공동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열두 번째, 예, 이거 긍정적인 점만 보면 유익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은사주의 운동에 부정적인 점이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가로에 했는데 한번 보세요. 첫째, 영적 무슨 의식이 강하다? 뭘까요? 예? 은사를 받게 되면 이거 나는 특별히 성령의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엘리트 의식이 강해요. 이거 영적 엘리트 의식이 강하다 보면 자기와 다른 이 평신도를 차별화하고 또 자기와 목회자를 차별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영적 엘리트 의식이 강한 거예요. 둘째, 무슨 성향이 강하다? 자연스럽게 분리주의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은사에 관한 책들을 읽거나 은사운동을 주장하는 강사들의 말만 듣거나 다른 은사주의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과 은사를 촉진하는 일을 후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 캐리스매틱 무브먼트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셋째, 은사 체험에만 사로잡혀 뭐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말씀대로의 실천이 부족하다. 뭘까요? 예, 이게 반지성주의에 빠져. 예,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교과서예요.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대로의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넷째,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고 하는 뭐가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강하게 나타난다. 그게 뭘까요? 직통 계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강조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반 로버츠도 부흥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이 직통 계시를 인정을 했어요. 언급을 했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직통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겁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어요. 오늘날 특별 계시를 사람들에게 주시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 이건 조명이라고 해요.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는 우리가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캐리스메니아 현상, 즉 은사의 수와 은사의 표현 정도에 따라 영적 건강과 성장과 성숙을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섯째, 극단적인 초자연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곱째, 행복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누는 것을 신앙생활의 사명으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악한 생각과 행동이 뭘까요? 다 목과 그의 군대들의 수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귀신. 귀신과의 대결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게 한국의 김기동.
귀신론, 김기동이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기동 교회는 모든 게 다 귀신론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거죠. 예. 이게 오늘날 귀신론이 극단적인 은사주의의 이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째 중앙 리더가 의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곧 주의 일이다. 공동체가 리더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한다. 이게 은사주의는 캐리스매틱 무브먼트의 이 지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크게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한 영적인 거듭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치관 그 다음에 인생관 세계관을 비롯한 삶의 변화로 더 나아가서 사회 변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면 개인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사회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세 가지는 곧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참된 부흥이 뭐냐? 성령의 부으심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처럼 저희가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와 같은 성령의 부으심,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무디 부흥 운동, 그리고 평양대 부흥 운동, 그리고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중국대부흥운동 이렇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통일의 그날 앞당기고 우리가 참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이 27년 1월 14일 15일 날 임하니까 사실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평양대부운동 12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나으심을 받은 자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세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부으심의 시대라고.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구속사, 성령이 없는 중생, 성령이 없는 거듭남, 성령이 없는 양자됨, 성령 없는 성화, 성령 없는 부흥, 성령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곱 가지 우리가 다 여덟 가지인데 아홉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이제 결론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 성령, 성경, 예수님의 공생애, 사도행전,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2. 교회는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영예롭게 해야 한다. 존 켈빈이 구약의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자 하나님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 정말 깊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 성령이 이끄시는 직장, 성령이 이끄시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초림과 재림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예. 이거요. 이거 굉장한 또 희망이에요. 예.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사도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달라요. 그러나 성령의 부으심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된 대로 권능이 임하고 또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4. 성경은 성령의 교과서이다.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증언하듯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갔고요. 참된 부흥은 사경의 동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며 죄와 투쟁하게 만들며 진리의 영, 사랑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예. 6.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너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7. 사도행전 이후 교회 역사는 성령의 부으심 곧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사모하는 곳에 임합니다. 예,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예.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별 10개가 예, 20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예, 임한다고 예,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8.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교회와 성도 삶에서 너무도 중요하다. 예.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 언급하고 있어요. 혹시 누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한번 크게 좀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나. 예, 여기 기름 부음이 바로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Anointing. 예,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9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참된 부흥, 곧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도들이 실천한 것이며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예, 그래요.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긴 중요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 강의 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고 여겨지고요. 지난 다섯 번의 강의가 의미 있었고요. 오늘 성령에 대한 강의로 마무리를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세 명 정도 예, 여러분들의 질문을 오늘 함께 같이 좀 받고 여러분들을 그 이해를 좀 돕기를 제가 원합니다. 예. 구약에도 성령의 부르심이 아예 없다고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실에 항상의 부르심 성령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신약의 성령의 부르심과 다른 건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예. 구약에는 성령이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예요. 이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부으셨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예. 개별적으로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거는 구약에는 예언만 돼 있지. 예. 그 성취된 거에 대한 구약은 어떤 기록도 없어요. 예. 그 구약에 예언된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이 성취는 신약이고 구약에도 성령은 역사하시죠. 예. 요 부분은 아주 명쾌합니다. 제가 성령 사역에 대한 신구약의 통일성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진함에 제가 그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예. 이거랑 좀 비슷하게 좀 궁금한 게 이제 구약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시는데 예.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좀 힘이 이제 목숨으로 변한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이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이 구약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힘으로 뭐 표현했다면 이제 신약에는 성령이 있어서 이제 목숨을 좀 바쳐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은데 아 예 아 지금 차원 높은 질문이네요. 예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아 예. 그래요. 참 여러분 수준이 대단히 높네요. 예. 그래요.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아 근데 강의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 아 그래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해요. 예,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의미가 뭔지를 논의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고입니다. 예, 그래요. 또 그 신구약을 또 이게 비교해 가면서 또 해본다는 거는 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몰라요. 예, 아직 제가 그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 사경에 하면서 예. 성령이 함께 예. 그래서 생각난 게 뭐 요시야 왕의 개혁이나 예.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예. 읽을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예.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부흥과 무엇이 다른지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성령의 일상 속에서 그 민감하기 위해서 아, 예. 그,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쓴 책의 세계부흥운동사의 51쪽에 보면 구약에 부흥이 나타나요. 지금 형제가 말씀한 대로 그, 예.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권속들에 대한 부흥이 등장하고 출애굽기 32장에서 33절에 보면 금송아지가 나타날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도 부흥이고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상타파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등장하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과 엘리사의 갈멜산 대결도 우리가 부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대하 15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아사왕과 개혁과 영적 결실이 있고요. 그리고 왕 열왕기하 11장 12장에 보면 여호야다와 요하스의 이 개혁이 등장하고 또 히스기야 또 개혁도 그렇고요. 뭐 수르바벨이나 학계나 이런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 늘 이 개혁과 이 말씀과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에 대한 구약의 부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부흥 이런 것들을 중요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같이 역사하는 것에 대한 이 기록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구약에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 구약에도 중요한 샘플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군사주의의 문제점을 말씀하실 때, 군사주의의 문제점은 여덟 번째 악한 행동과 잠깐 행동이다 신과 그 군대 때문에 수학 때문이라고 생각 행동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사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신 그 자체를 말하는 건지. 이제 흔히 뭐 사탄은 좀 우두머리를 보고 그 다음에 귀신은 좀 낮게 보고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뭐 그러는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신과 그의 군대를 여기 보면 마귀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마귀. 성경에 보면 군대 마귀도 있죠. 군대 마귀. 예. 그러니까 여기 뭐 다 마귀와 그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초점은 모든 것들을 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다음에 조상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뭐 내게 뭐 말한다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니까.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사탄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문제 생각했는데. 예.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게 사실 답이 아니라고 하시는 게 답변. 정확히 내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아까 생각과 행동이 다 사라지냐.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또 내가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성령의 사역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각력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의 사역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성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만 이 초점을 두면 이 성령의 이 사역을 역기능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좀 답변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요? 박 목사님 지금 질문의 핵심이
그래서 이제 이 저기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이 네 가지에 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를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점이 생기는 운동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또 거꾸로 이게 다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잘못했어요. 능력이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성결에게도 성결하게도 하시고 또 직관도 주시는데 하나만 어떻게 지금 김기동 귀신론 한국의 이단이라고 그 꼽히는 귀신론에 대해서 김기동에 대해서 좀 알면 그렇죠. 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주고. 예, 그래요. 그건 박 목사님께서 나중에 예, 좀 예,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기동의 귀신론은 모든 것들을 다 귀신으로 해석하니 넘어져도 귀신. 뭐 그냥 예 모든 것들을 다 귀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귀신이 모든 것들을 나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귀신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예, 뭐 한 분만 더 예, 좋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이제 환상 보고 이렇게 예언서랑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데 여기 은사주의의 부정적인 기통 계시 있잖아요. 예. 그 직통계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화자로 등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한국에 1930년대에 유명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화라는 사람이 그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참 좋으신 분인데 이용도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용도 목사님한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는데 낳고 보니까 딸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네가 그 참 만수하리라 뭐 그렇게 했는데 33살에 죽었어요. 예언한 게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직접 예수님이 유명화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을 하셨다고 그렇게 유명화는 예. 네 이놈 뭐 이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직통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때 성령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다가 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아 이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또 나에게 일깨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건 맞죠. 그런데 어떤 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예,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계시를 내게 오늘날 주셨다. 이렇게 되면 그건 이단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오늘날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게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참 조심해야 하는 게 뭐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맞지 않았다. 200개를 예언했는데
197개가 틀렸다. 3개만 맞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여러분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도 200개 예언해 가지고 3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한국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 완전성, 종결성, 충족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성경으로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게 이게 특별 계시예요. 예? 그런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예? 이런 건 오늘날 양심도 있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계시는 특별 계시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은사주의에 함몰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 직접적인 교통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직통 계시인데 이게 우리가 은사주의 극단적인 순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강의와 또 여러분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안을 이 강의안 요약본 말고 제가 전체 풀 강의안이 있는데 이 전체 풀 강의안을 읽어보신다면 이제 차분하게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렇구나. 제가 한 얘기가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질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제가 박 목사님께 PDF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 다섯 번의 이 강의를 한 교회에서 해본 적은 없어요. 그것도 또 제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참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가는 작은 영적인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함께 더 같이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그 신 목사님하고는 통화가? 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가 성경과 또 기독교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참 당신의 귀한 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조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